이게 정품이었나? 이게 가품이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옷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승달 무늬가 그려진 옷인데요, 요즘 블랙핑크 제니 또 현아님 등이 입어서 엄청 핫하죠. 어? 초승달? 하고 아실텐데 브랜드 이름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렇게 직접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짠! 어떤가요 여러분? 저 좀 셀럽 같나요? 자, 그러면 코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본 영상 아닌가? 하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No,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컨텐츠는 저번 이바 리턴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마린세르 정가품 비교 영상인데요, 여러분 혹시 뭐가 정품이고 뭐가 가품인지 눈치채셨나요? 요즘 이 마린세르 브랜드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가품도 정말 많더라고요.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입고 나온 문탑이 정품이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문탑이 가품입니다. 이게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멀리서는 정말 구분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디테일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은 제가 그 당시 샀을 때 가장 저렴한 곳에서 37만 1,4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가품은 제가 3만원에 배송비 2,500원에서 32,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무려 한 11배, 12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 과연 이 옷이 그 비싼 가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정품이랑 가품이랑 딱 처음에 와갖고 봤을 때 다른 거 모르겠는데? 하고 저도 이렇게 계속 섞어서 보니까 이게 정품이었나? 이게 가품이었나? 하고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입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달라요 여러분. 일단 저는 똑같은 컬러에 사이즈도 같은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딱 보셔도 정말 컬러가 다른 게 눈에 보이시죠? 근데 이 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정품 컬러인지 이게 정품 컬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약간 헷갈리시죠? 어? 뭐가 정품이고 뭐가 가품이었지? 딩디딩딩딩딩. 이 진한 컬러가 정품이고 연핑크 컬러가 가품인데요, 정품은 문탑 안에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가품은 아무것도 안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옷 안에 라벨도 다른데요, 이게 정품 라벨, 이게 가품 라벨인데요, 딱 봐도 이게 가품 라벨 같이 생겼죠 여러분.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아니 가품에도 또 어떻게 또 라벨 또 붙여줬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이 가품인데 마감 처리도 좀 허술하고 이 정품 봉 제가 훨씬 더 꼼꼼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옷 안에 붙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뒤집어 까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로고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영상으로는 자세히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가품이 뭔가 흐릿흐릿해요. 여기가 뭔가 뿌예요. 애들이 뭔가 박히다가 말았어요. 얘는 진하게 박혀 있는데 요 정도로 보시면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텐션감이 다른데요, 정품은 자, 이 목 부분을 늘려보면 이렇게 늘어나요 여러분. 근데 이 가품은 이게 끝입니다. 이 친구는 입지 않아도 처음부터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봤을 때 광택감도 정말 다른데요, 이게 가품을 보시면 실키한 느낌의 번들번들한 그런 광택감이 돌아요. 근데 정품을 보시면 약간 무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품은 약간 유광, 정품은 약간 무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이게 영상에 안 담기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같은 사이즈를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또 달라요 여러분. 3만원이 어디 땅 파서 나온 돈도 아니고 이렇게 또 비싸게 파는데 이게 또 사이즈가 아예 달라버렸어요. 폴라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가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가품을 입었을 때 목이 약간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가품이 훨씬 더 사이즈가 커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게 좀 텐션감이 높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얘는 되게 쭉쭉 잘 늘어나는 소재인데 얘는 그렇게 막 쭉쭉 잘 늘어나는 소재가 아니라서 너무 낄까봐 일부러 조금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바로 착용했을 때 정말 그 핏이 다른데요, 입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품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가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아예 이렇게 타이트하고 핏하게 감싸줘요. 팔이랑 이렇게 몸통 부분도 아주 쫀쫀하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가품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컬러 부분이 이렇게 흐느적거려요. 300벌은 입고 벗고 한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쪼여진 그런 맛이 없어요. 그리고 옷의 핏을 봤을 때도 이거는 약간 티셔츠처럼 헐렁헐렁합니다. 팔 부분도 보시면 쫙 쪼이지가 않고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마린셀 특유의 쫄쫄이 그 느낌이 없다. 자, 여러분, 저번 리뷰할 2탄에 이어서 마린셀의 문탁, 정품, 가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정품이랑 가품 비교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32,500원으로 치킨하고 떡볶이 사드세요. 아, 32,500원 너무 아까워요. 고퀄리티 무려 3만원짜리라고 해서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다른 거 못 느끼겠는데? 하고 구입을 했는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로제 떡볶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로제 떡볶이가 먹고 싶거든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서 로제 떌볶이가 많이 보이는지 정말 맛있나 봐요.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거나 재미없거나 안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도움이 안 되셨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셨더라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